우리나라가 보유한 가장 비싼 자산은 무엇일까요? 국가도 개인처럼 재산이 있습니다. 각종 건물과 도로 같은 유형 재산부터 각종 시스템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 재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국가는 이 같은 재산을 1년에 한 번씩 국가회계법의 근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장 비싼 자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국유재산은 바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시작해 서울특별시 서초구까지 연결되어 있는 대한민국 고속도로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 고도 경제성장의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국유재산을 통틀어 가장 값어치가 높은 것은 경부고속도로로 국유재산 장부가입 공개 이후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산가치는 전년보다 9,440억 원이나 높아져서 2022년 말 기준으로 12조 1830억 원에 달합니다. 도로 특성상 감가상각으로 평가액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보수작업을 거치면서 재산가치가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으로 가장 비싼 자산은 인천과 강릉을 연결하는 영동고속도로로 8조 1,606억 원의 자산가치를 기록했고 다음은 서울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고속도로가 8조 913억 원으로 평가돼 뒤를 이었습니다. 나라가 소유한 건물 중에서 가장 비싼 건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부 세종청사 건물입니다. 재산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 세종청사는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회수의 취지로 충청남도 연기와 공주지역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고자 건립한 역대 최대 규모의 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보유한 가장 비싼 물건은 무엇일까요? 국가가 보유한 물품 중 가장 비싼 것은 바로 기상청이 보유한 슈퍼컴퓨터 4호기인 누리와 미리로 장부가액이 262억 원에 달합니다. 국유재산은 잘 활용하면 나라 살림살이를 불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내년에는 또 어떤 성적표가 나올지 기대해봅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국토개발 소식. 지금까지 자산가치가 높은 국유재산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